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기능사에 전기 이론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 설비를 맡고 있는 송형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 기기와 전기 기능사 실기를 맡고 있는 정관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 기능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 기계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취득 시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새 시험이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먼저 접근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전기설비 과목은 이제 많은 암기 과목으로 된 많은 암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놨습니다. 네, 전기기기는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과목인데,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서 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전기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작업형으로 우리가 찍어놨기 때문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전기기능사 시험이 필기는 CBT 방식이고요, 실기는 작업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일단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CBT 방식으로 변한 이후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강사진과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따라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저희와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